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준입니다. 2022년 4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사기는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작전 전개가 많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이 병력들을 활용하여 전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4일에 항명 사태가 발생된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 차량화 소총사단의 33명, 제255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294 차량화 소총연대에서 40명 정도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군대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장교들이 약속한 월급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어 추가 휴가를 약속하며 부대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러시아군은 예비 병력을 확보하고 장교 사상자를 교체하려는 노력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무 많은 장교 사상자가 발생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휘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경우도 많았는데요. 러시아군은 증가하는 장교 사상자를 대체하기 위해 고등 군사 교육 기관의 학생과 교육자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력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장교들이다 보니 작전에서 큰 구멍이 발생될 경우도 크며 실전 경험도 전무하고 실무 경험도 전무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인력을 모두 전쟁에 넣어버리면 향후 몇 년 동안 러시아군의 장교 인력풀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약 6만 명의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동원 조치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확인 중에 있으나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페름, 다게스탄, 잉구셰티아, 칼미키아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완전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부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철수 과정에서 낙오된 러시아군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고 이런 잔당 러시아군은 이런 소탕 작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낙오된 러시아군이 좀 규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를 소탕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다른 지역에 지금 당장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재편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들은 벨라루스나 러시아에서 재편성을 한 뒤 돈바스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북부에서 철수한 러시아 제76 공수사단이 러시아 벨고로드를 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장비도 없으며 사기가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투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체르니우와 수미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일부 지역도 남아있긴 한데 이 지역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 뒤를 따라 체르니우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미 시장은 수미 지역에 러시아군이 거의 없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서 남은 잔당 러시아군을 소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경선까지 모두 밀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슐로바스크에 대한 공세를 제기하여 돈바스와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1일에 이지움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보급포를 비축하고 손상을 입은 부대를 재편성,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움에 손상된 교량 수리, 남동쪽에 대한 정찰 등 공세 제기를 위한 준비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조만간 이지움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슬로바스크에 대한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슬로바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진격하는 러시아군의 노력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동부 전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슬로바스크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북쪽, 서쪽, 남쪽으로 포위가 된 형세입니다. 근데 슬로바스크가 주요 거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슬로바스크가 함락이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포위가 되어서 섬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슬로바스크를 사수해야 하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함락시켜야 하는 곳이죠. 만일 슬로바스크가 함락될 경우 이곳에 있던 많은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포위 섬멸되어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와 자포리자까지 후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러시아군이 슬로바스크를 점령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대로 러시아군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전체를 점령하려는 러시아군의 계획이 좌절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군은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반공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미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벨고로드에서 재편성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수미 지역에서 완전 철수를 하다 보니 하르키우 주변에서의 러시아군 북쪽 라인이 완전히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하르키우에서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러시아군의 계획은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을 최대한 붙잡아두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어떻게든 막는 것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전쟁에서 최소한의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돈바스 지역의 병력이 집중됨에 따라서 이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물자 및 무기의 공급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돈바스의 러시아군이 사기와 보급 문제에 직면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해당 전선에서 총 7건의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격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와 루비지네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서쪽으로 진격하기 위해 루비지네를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지네를 점령하게 되면 서쪽으로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와 동시에 슬로바스크까지 함락시킨다면 이곳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을 더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너무나도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가능할 수 있었냐면 2014년에 발생된 돈바스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에 돈바스 전쟁이 발생되고 8년 동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한국의 DMZ보다 훨씬 촘촘하고 견고한 방어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각종 참호와 방어시설이 지어져 있고 모든 마을은 방어하기 수월하게끔 도시가 계획되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세를
치하려해도 몇 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다만 러시아군의 모든 전력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리우폴에서는 치열한 항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꾸준히 러시아군에 대한 출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이 어떤 상황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통신이 차단이 되어버려서 오로지 러시아군의 정보에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마리우폴은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군이 건물 곳곳에 숨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리우폴의 전투는 러시아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부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월 4일 성공적인 반격을 수행하고 헤르손주의 영토 일부를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4월 3일 자정쯤에 러시아군이 헤르손 주변의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조만간 헤르손에 대규모 반격작전을 펼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미콜라이우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헤르손을 방어하기 위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공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헤르손에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